LG 트윈스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11점이나 내주며 패배했지만 경기 후반에 터진 강민호와 김민수의 홈런으로 완패는 면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 트윈스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1회부터 3점을 내준 이승현의 난조 속에 결국 5대 11, 패배와 함께 힘겨웠던 7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은 강민호가 7월 11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김민수가 1군 복귀 첫 경기에서 홈런을 쏘는 등의 성과를 남겼고, 오늘 LG와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백정현을 선발로 8월에 문을 엽니다.